뒤집어야 돼요. 아, 이거 어떻게 뒤집냐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뒤집는 것보다 집에 있는 젓가락을 활용을 하세요. 집에 있는 젓가락이나 얘를 올렸다가 내리는 힘. 올렸다가 내리는 힘. 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하고 떨어지는. 근데 이 힘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올렸다가 내리는 힘으로 뒤집는 거예요. 올렸다가 내리는 힘. 올렸다가 내리는 힘. 올렸다가 내리는 힘. 올렸다가 내리는 힘으로 뒤집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 젓가락을 끼고 이 힘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. 세팅장에서 좀 뒤집어라 좀 해야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오! 이렇게 하면 뒤집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! 이렇게 하면 뒤집고 와! 이렇게 하면 뒤집고 한 발 이걸로 풀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. 까먹으면 어쨌든 저한테 붙이다 보는데 조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타인 것 같은데요. 실은 다 됐거든요. 저희 세훈이 똥꼬 비비빅님 님께서 아니 예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. 세훈 똥꼬 내 건가 있었어 사실. 좀 산 것 같다고 하시는데 탄 게 아니고 노른 노릇 때 그렇죠. 노른 노릇 때 노른 노릇. 얘는 끝난 거야. 얘는 끝난 거야. 그렇게 해서 얘는 됐으면은 이제 요 채소 좀 썰어 놓은 거에다가 딱 세 가지만 넣을 거예요. 요거 고춧가루, 여기에 참기름, 그러면 이제 소금. 요것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구멍을 내줘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새 둥지 모양처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요 새 둥지 모양처럼 된 거를 그대로 딱 하고 깔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렇게 새 모양처럼 이렇게 나왔죠. 오늘의 음식 전. 나마식전. 맞습니다. 네. 네, 오늘의 첫 번째 음식. 네. 전 나마식전. 네. 맞아요. 와. 감싸서 그치, 감싸야지. 감싸서 이쪽에서 마중 키스. 전만도 못한 차. 전나 부럽지.